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량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불안하겠죠. 시중에 이런 중국산 짭퉁 드론이 5만 대가 넘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소형 무인 비행기 드론이 하늘을 납니다. 갑자기 균형을 잃더니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빠르게 날던 드론이 행인에게 돌진합니다. 철조망이 없었더라면 어린아이가 다칠 뻔했습니다. 추락한 드론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와 부딪힙니다. 뛰어놀던 아이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피가 많이 철철 나니까 애는 거의 얼어 있는 상태였어요.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중국산 짝퉁 드론 5만 8천 대, 19억 3천만 원어치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인증마크를 위조하거나 부품을 중국산으로 채운 드론들로 모두 31살 조모 씨 등 19명이 2년간 밀반입해 유통시킨 제품들입니다. 드론 한 대당 1,300만 원의 고가의 비용과 2, 3개월에 대한 인증 기간을 걸치다 보면 이미 다른 업자들은 시중에 밀수 드론이 풀리기 때문에 경쟁이 없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드론들이 시중에 대거 풀리면서 크고 작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사건과 민원 건수는 150여 건에 달합니다. 주변에 다른 이제 통신을 사용하는 기기들과 혼선을 일으키거나 혹은 드론이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다른 제 2차, 3차의 사고 우려가. 경찰은 조시 등을 입건해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드론 안전성 인증 여부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